디지털 배움터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시민 대상 디지털 배움터 사업. 모든 서울시민의 정보 불평등 해소와 디지털 세상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여정. 다음으로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리아는 2020년 8월 20일 사업에 착수하여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27일부터 강사 모집을 시작하여 역량 있는 강사 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27일부터는 배움터를 구축하고 코로나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홈페이지와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2021년 2월 26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사업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52개 배움터, 서울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강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840명 고용 창출, 청년 등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89,555시간, 디지털 기초 등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였고 63,097명 수강생, 우수한 품질의 교육 혜택을 많은 서울시민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전체 수업 만족도는 평균 95.3%로 매우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은 다음과 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방문 교육, 온라인 화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위아구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 관리 및 근태 확인을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의 채용은 AI 면접을 통해 트렌드에 발맞추었으며 신문 홍보 기사와 월간지 게재 등 다양한 매체에 추가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수 작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3D 스팀펜은 아이들의 입체적 사고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교구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고령층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고령층의 큰 호응으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수강생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은 말 걸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대답도 하고 움직이니까 재밌고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처음 해보는데 해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고 다음에도 계속 하고 싶어요. 사실 오랜 기간 이제 일을 쉬면서 가장 불안했던 거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냥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얻게 돼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애매하려고 아주 새벽 일찍이 나가서 고생하고 기다렸다가 겨우 끄는 게 입석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올해는 열차 예매 앱을 이용해서 이걸 끊으니까 너무너무 쉽고 아주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모든 게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죠. 근데 저런 거 어떻게 만드나 하고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나니까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주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전화 받고 끊고 이거밖에 못했고 PC도 그냥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디지털 배움터에서 이번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유튜브 구독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고
PC는 이제 메일 보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